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을 때 사장이 왜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는지 깨달았다. 오늘이 토요일인 것이다. 나는 말하자면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인데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당연히 사장은 그렇게 되면 내가 일요일까지 합쳐서 나흘이나 쉬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엄마의 장례식을 오늘 치르지 않고 어제 치른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어차피 토요일과 일요일엔 쉬었을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제 하루의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다. 나는 전차를 타고 항구 해수욕장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나는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타이피스트인데 당시 나는 그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거두러 주었고 그러다가 그녀의 젖가슴을 스쳤다. 나는 아직 물속에 있는데 그녀는 벌써 부표 위에서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머리카락이 눈 위로 흘러내린 채 웃고 있었다. 나는 부표 위 그녀의 곁으로 기어올랐다. 날씨가 기분 좋았고 나는 장난한 척하며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를 베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나는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 온 하늘이 내 눈 가득 들어왔다. 하늘은 파랗고 황금빛이 돌았다. 나는 목덜미 아래서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살짝 잠이 든 채로 오랫동안 부표 위에 머물러 있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나는 그녀를 따라잡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같이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항구에 두기로 올라가서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내가 더 탔는데요? 나는 저녁에 영화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둘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마리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매우 놀란 것 같았고 상중이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언제 상을 당했는지 그녀가 알고 싶어 하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흠칫했지만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사장에게 이미 그 말을 했다는 게 생각나서 그만두었다. 그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언제나 약간 잘못이 있게 마련이니까. 저녁 때 마리는 이미 모든 걸 잊고 있었다. 영화는 때때로 웃기기도 했지만 정말이지 너무 바보 같았다.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딱 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녀에게 키스를 했는데 서투르게 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눈을 떴을 땐 마리는 가고 없었다. 그녀는 아주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내게 설명했었다.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따분한 기분이 들었다.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로 돌아가
마리의 머리카락이 남긴 소금기 냄새를 베개 속에서 더듬다가 10시까지 잤다. 그러고는 12시까지 계속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나는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란을 몇 개 익혀가지고 빵도 없이 접시에다 입을 대고 먹었다. 빵이 떨어졌으나 사러 내려가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고 나자 좀 심심해져서 나는 아파트 안에서 어정거렸다. 엄마가 함께 살 때는 알맞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너무 커서 식당의 테이블을 내 방으로 옮겨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내 방에서만 지낸다. 바닥이 약간 꺼진 밀집 의자들, 거울이 누렇게 변색된 옷장, 화장대, 구리 침대 사이에서 말이다. 잠시 후 나는 무엇이든 해야겠기에 옛날 신문을 한 장 들고 읽었다. 거기서 크리센 소금 광고를 오려서 신문에 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다 풀로 붙였다. 나는 손을 씻고 마침내는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내 방은 변두리의 간선 도로에 면해 있다. 오후엔 날씨가 좋았다. 그러나 보도는 눅눅했고 행인들은 드물고 걸음도 빨랐다. 우선 산책하러 가는 가족들이 지나갔다. 사내아이 둘은 세일러복 상의와 무릎미까지 내려오는 반바지 차림으로 뻣뻣한 옷 속에서 거동이 좀 거북해 보였고 딸아이는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뒤로는 밤색 비단 옷을 입은 엄청나게 뚱뚱한 어머니와 전에 본 적이 있는 키가 작고 비쩍 마른 남자가 지나갔다.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에는 짧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지나가는 그를 보면서 나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왜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조금 뒤에 변두리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는 기름을 반지르르하게 바르고 붉은 넥타이를 메고 허리가 잘록한 양복 저고리에 수놓은 장식 손수건을 꽂고 코가 모난 구두를 신은 젊은이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시내 영화관에 가겠거니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찌감치 길을 나서서 큰 소리로 웃어대며 서둘러 전차를 타러 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로는 인적이 드물어졌다. 아마 도처에서 공연들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길에는 가게를 보는 주인들과 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선명하지 않았다. 맞은편 보도에는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에 내다 놓고 등받이 위에 두 팔을 얹고 거꾸로 타고 앉았다. 조금 전에는 초만 원이었던 전차들도 이제는 거의 비어 있었다. 담배 가게 옆에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서는 종업원이 텅 빈 가게 안을 톱밥을 뿌려서 쓸고 있었다. 그야말로 일요일이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서 담배 가게 주인의 의자처럼 해놓았다. 그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를 두 대 피웠고 안에 들어가서 초콜릿을 한 조각 꺼내가지고 다시 창가로 나와서 먹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고 나는 여름 소나기가 퍼붓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늘은 차츰 맑아졌다. 그래도 구름이 지나가면서 길 위에 비의 전조화도 같은 것을 남겨놓아 길은 한층 더 어둑했다. 나는 오랫동안 자리에 남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5시에 전차들이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교회의 경기장으로부터 발판이며
난간에까지 다닥다닥 올라선 구경꾼들을 다시 싣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 전차들은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다. 그들 손에 들린 작은 가방들을 보면 운동선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팀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고 노래를 불렀다. 그중 여럿이 나에게 손짓을 했다. 하나는 우리가 이겼어 하고 나에게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끄덕여 그럼 하고 응답했다. 그때부터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해가 조금 기울었다. 지붕들 위로 하늘이 불그레하게 물들었고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길거리는 활기를 띠었다. 산책 나갔던 사람들이 차츰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 속에서 그 점잖다는 사람을 알아보았다. 어린애들은 울거나 손목을 잡힌 채 끌려오고 있었다. 거의 동시에 동네의 영화관들이 관람객들을 길로 쏟아냈다.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태도가 여느 때보다 더 결연해 보여서 나는 그들이 모험 영화를 보고 나오는구나 생각했다. 시내 중심가의 영화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조금 뒤에 도착했다. 그들의 표정은 좀 더 심각해 보였다. 아직 웃고 있긴 했지만 가끔씩 피로하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그들은 가지 않고 남아서 맞은편 인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 동네의 젊은 아가씨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서로 팔을 끼고 서 있었다. 청년들이 일부러 그 옆으로 지나쳐가면서 농을 걸었고 여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웃어댔다. 그중 내가 아는 몇몇 아가씨들은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졌고 어둠 속에 떠오르던 초저녁 별들이 그 때문에 흐릿해졌다. 나는 그처럼 온갖 사람들과 불빛이 가득한 보도를 바라보느라고 그만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로등 불빛에 젖은 보도가 번들거렸고 전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면서 빛나는 머리털, 웃음 띈 얼굴 혹은 은팔찌 위에 그림자를 던졌다. 얼마 후 전차들이 점점 뜸해지고 벌써 캄캄해진 밤이 나무들과 가로등 위에 내려앉으면서 동네가 어느 틈엔가 텅 비어버리자 마침내 첫 번째 고양이가 나타나 다시 인적이 끊긴 거리를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그러자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의자 턱받이에 턱을 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좀 아팠다. 나는 내려가서 빵과 파스타를 좀 사왔고 음식을 만들어 선체로 먹었다. 창가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 했으나 공기가 선선해져서 좀 추웠다. 나는 창문을 닫았고 방 안으로 돌아오다가 거울 속에 알콜 램프와 빵 조각이 함께 놓여있는 테이블 한 끝이 비친 것을 보았다. 나는 언제나 다름없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이제 엄마의 장례가 끝났고 나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갈 것이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